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명작은 볼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더 글로리에서 하도영의 불임설이 나왔을 때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그냥 이런 가설도 있구나 하고 넘겼는데 작품을 다시 보니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도영이 불임이라는 설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 테니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하도영의 불임을 암시하는 다섯 가지 근거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도영이란 캐릭터를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본인의 체면을 중시하면서 완벽주의자입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설정으로 문동은처럼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죠. 평소의 모습은 침착하지만 최혜정이 본인 부부의 말을 뒤에서 했다는 것에는 매우 불쾌해했죠. 오늘 영상의 전제는 하도영이 타인의 입 밖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완벽주의자라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자신의 바둑판에 박연진과 하예솔이라는 집을 지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면 하도영의 불임을 암시하는 다섯 가지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근거, 3화에서 하도영은 박연진을 선택한 이유를 말합니다. 박연진이 3명 중에 제일 적게 입고 있었고 그게 다 디올이라서 라고 하죠. 박연진의 미모와 재력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적게 입고 있었다는 말은 좋게 보면 섹시하다, 나쁘게 보면 야하다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보통의 남자들은 연애할 때나 섹시한 여자를 선호하지 결혼할 때는 야한 여자랑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도영같이 인물 좋고 재력 넘치고 체면을 신경 쓰는 완벽주의자가 과연 쉬워 보이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까요? 혹시 하도영은 본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란 것을 알고 사생활이 문란할 것 같은 여자를 선택한 건 아닐까요? 8화에서 하도영은 최혜정에게 박연진에 대해 물으려고 했을 때 최혜정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친구 경태한테 연락처랑 뭐를 좋아하는지 다 물어봤겠죠. 그만큼 하도영은 어떤 일을 할 때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죠. 그런 사람이니 자신의 신부감 후보 3명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뒷조사를 하지는 않았을까요? 다음으로 하도영의 불임설 두 번째 근거입니다. 7화에서 전재준은 예솔이를 데려오기 위해 친구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변호사는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럼에도 전재준이 계속 투정을 부리자 변호사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교도소든 장기 출장이든 외관상 명백히 친부 친모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여야 그나마 소를 제기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하도영과 박연진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이가 안 좋아서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지만 하도영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으로 세 번째 근거, 녹색 구두와 정록 생맥을 가진 하예솔입니다. 하도영같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초등학생 딸이 그런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태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하도영은 예솔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두 사람이 같이 횡단보도를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알았다면 조금 섬뜩해지는데요. 2화에서 하도영은 박연진에게 생일 선물로 녹색 구두를 주었죠. 이 뜻은 일종의 경고나 조롱이 아니었을까요? 박연진이 태어난 날 너에게 태어난 예솔이에 대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그 구두를 예솔이도 신었죠. 작가님 공식 인터뷰에서 녹색 구두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녹색 구두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구두를 주요 등장인물들이 계속 신고 이사라는 대문짝만하게 그리고 심지어 오프닝 때도 나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면 분량 낭비 아닐까요? 다음으로 하도영의 불임설 네 번째 근거, 5화에서 박연진은 예솔이를 낳고 하도영의 엄마는 예솔이에게 구찌 베넷 저고리를 입힙니다. 이때 시터가 표정을 찡그리자 하도영의 엄마는 시터를 자르며 말하죠. 출발점이 달라야 도착점이 다른 법이라고. 하도영의 엄마는 박연진에게 베넷 저고리는 잘 뒀다가 중요한 날마다 들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젖먹던 힘까지 끌어다 최선을 다해라, 도영이도 그랬다, 라는 대사를 합니다. 나중에 박연진은 그 베넷 저고리를 버리며 젖먹던 힘까지 끌어다 애쓸 일 우리 예솔이 인생엔 없어요 라고 말하죠. 이 장면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터 말씀드리면 구찌 브랜드는 녹색과 빨간색이 상징이죠. 정록생맹인 예솔이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뜻은 시터 같은 일반인들보다 부유한 채로의 출발을 말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일반인에게 없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솔이 인생의 출발을 암시한 것이 되어버렸죠. 예로부터 베네쪼고리는 가족의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잘 간직했다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꺼내보라는 뜻이었죠. 박연진은 정록생맹인 예솔이에게 녹색과 붉은색의 구찌 베네쪼고리가 필요도 없고 기분까지 나쁘게 만들어서 버린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정확한 해석이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선조들은 베네쪼고리가 눈, 코 없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예솔이의 선물로 수많은 것들 중에 베네쪼고리가 선택된 것은 눈에 이상이 있는 예솔이와 관련이 있던 것이죠. 하도영의 엄마가 예솔이에게 옷을 입히며 출발점이 다르다, 도영이도 그랬다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도영도 예솔이처럼 일반인과는 다른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도영의 불임설 근거 다섯 번째, 6화에서 하도영은 손명호가 연락이 끊기자 전재준을 찾아갑니다. 전재준은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요. 그건 2화에서 박연진이 피웠던 담배와 똑같은 것이었죠. 이때 하도영은 박연진의 내연남이 전재준인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나고 전재준이 바쁘다는 이유로 가버리는데요. 그런 전재준을 보고 하도영은 살짝 미소를 보입니다. 그 후에 복잡한 심경의 표정을 짓죠. 하도영은 예솔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은 이미 알았는데 박연진이 만나던 남자가 하필 망나니 전재준인 것을 알고 끼리끼리 잘들 논해하며 헛웃음이 나온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는 예솔이의 맑은 표정과 쓰레기 전재준의 표정이 겹쳐 떠올라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2년 연애와 10년 결혼 생활 중 임신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박연진은 어릴 때부터 문란했고 하도영도 친구 경태랑 문란하게 놀았을 것으로 짐작되기에 그쪽 방면의 고수들이라 알아서 잘 피해갔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완벽주의자 하도영에게 이런 가혹한 설정이 맞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